오늘이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4월 15일이네요. 날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입니다. 줄여서 그냥 GAB라고 할까요? GAB. 갭 되겠네요. 갭이라고 표현합니다.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를 코딩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예요. 코딩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 보통 이제 은행이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좀 복잡한 업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죠. 은행이란 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What is bank? 뱅킹은 결국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미디에이터입니다. 미디에이터 between consumer and producer or producer이라고 해야 되나 owner라고 해야 되나요? 뭐 asset owner 그러니까 자산의 소유자와 자산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이 결국 은행입니다. 자산 중에서도 대표적인 자산이 어떤 화폐성, 현금성 자산이죠. 그렇죠? Particularly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만 Particularly Monetary Asset 이게 이제 은행이에요. 은행이고 은행은 이런 이제 중개수수료를 챙기는데 중개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자 대출이자와 그리고 예금이자의 차이죠. 이자의 차이 이걸 예대마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대마진 론 디파짓 갭이죠. 말 그대로 갭 요게 은행의 주된 수익원이고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은행의 건물 자산 인력을 운용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은행을 이걸 무인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무인화하는 것이 오토노머스 뱅크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코딩할 주제 그러니까 바로 5월 초부터 아마 코딩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저부터 코딩할 주제가 무인은행입니다. 무인은행.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은행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론 디파짓 갭이 제로인 은행이죠. 제로 론 디파짓 갭. 마진. 다른 말로 예대 마진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대 마진. 이것을 제로로 수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겠죠. 실제로는 이제 코딩을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상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코딩을 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걸 하는 도구가 이제 그게 두 가지로 쓰게 됩니다. React라고 하는 React.js 그렇죠? 예전에 이 React.js가 아니라 2019년판의 React.js 이건 이전과 많이 달라요. 그리고 Cycle.js Cycle.js 속에는 이제 callback이라든가 xstream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톨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걸 라이브러리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라이브러리하고는 좀 달라요. 하여튼 이런 걸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기초로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기초로 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한다면 그 속에 타입스크립트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러스트라고 하는 코딩 랭귀지 저번에 제가 이걸 러스트를 러스트라고 적었었죠? 이게 아니라 러스트입니다. 러스트하고 그리고 하스켈
파이썬 이런 것들을 좀 쓰게 될 거예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특히 머신러닝 쪽으로 쓰게 되고, 러스트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로우 레벨 시스템 프로그래밍. 하스켈과 자바스크립트는 둘 다 하이 레벨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은행이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 그래서 은행의 역할과 업무를 먼저 분석하죠. 그걸 requirement analysis라고 이해하잖아요. requirement analysis에 대한데 상당히 흥미롭게도 사실 제가 금융공학 쪽 배경 지식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금융공학 쪽으로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인데 요걸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제가 원래 컴퓨터 공학 쪽을 하기 이전에 금융공학을 했었어요. 금융공학을 하다가 컴퓨터 쪽으로 바꿨죠. 그 10몇 년 됐나? 벌써 한 14, 5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금융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굳이 이제 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 증권이라든가 뭐 채권이라, 증권 속에 주식, 채권, 선물, 파생, 주식, 채권, 선물, 파생이 대표적인 증권들인데, 그런 증권들이라든가 혹은 자산관리, 자산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요구 조건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외환 부분도 들어가요. 외환시장이죠. 한마디로 시장. 그래서 종래의 은행이 하는 역할, 종래의 증권사가 하는 역할, 종래의 어떤 외환시장의 역할 등등을 기능들을 분석해서 requirement analysis라고, 그다음에 요구되어진 것들을 요걸로 코드로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모듈 두 개가 더 추가될 거예요. 이게 오픈엣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 사실 오픈엣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러한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머신러닝이죠. AI. 요 두 가지와 전통적인 코딩. 요 세 가지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갭이죠. 글로벌 어토노머스 뱅크를 할 거고, 이걸 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운용을 좀 했으면 싶어요. 그런데 시범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가 한국하고 특정 국가 간의 외국 송금 서비스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시범 테스트에서 한국하고 필리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필리핀의 한국은 원화죠. 한국 원화와 필리핀의 페소 화죠. 화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중개 수수료가 없는 송금을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송금 중개료 없는 송금 시스템을 구성을 해보자, 테스트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정상적으로 동작한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은 어떤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로서의 어떤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죠? 오늘 이제 금액도 좀 제한적으로 할 겁니다. 처음에는 일일 송금 가능한 금액이 각국의 외환관리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외환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보다도 더 적게 책정을 해서. 일단 이게 목표입니다. 한국의 원화와 필리핀 페소화 간의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한 은행을 거치지 않고, 그죠? 요걸 이용해서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로 이용해서 가능하도록 한번 구성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과연 이제 오픈넷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그만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지 등등. 그리고 AI와 AI 분야는 참 딱히 얘기는 딱히 들어갈 건 없어요. AI가 들어갈 거는 나중에 여기 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산 관리, 그렇죠? 그리고 은행의 대출과 예금. 이쪽은 여기는 다 AI 모듈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는 오픈엣하고 AI 빼고
그냥 간단하게 cycle.js라고 하죠. cycle.js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왜 cycle.js를 하느냐 하니까 일단 여기 커뮤니티가 상당히 작아요. 그러니까 cycle.js의 커뮤니티가 작기 때문에 quite small. 작으니까 오히려 좋습니다. 왜 좋냐니까 즉시 어떤 그러니까 실제 코어 멤버들 CycleJS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를 만든 코어 멤버들과 우리 한국인 개발자들 간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실시간 소통이 가능. 해외 및 국내 개발자들 간에 우리가 리액트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리액트 JS의 개발자 페이스북에 있는 사람들이죠. 페이스북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의 개발자들하고 1대1로 다이렉트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코딩을 진행하기 어려워요. 사실. 근데 CycleJS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CycleJS를 바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CycleJS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이거는 어려운 것이. 처음에는 쉬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좀 크다는 거죠. 높은 편. 근데 그걸 지금부터 오늘부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강의 올라갑니다. 오늘부터 해서 4월 말까지 요 강의가 더 올라갈 거예요. 말까지 강의 올라가면은 요 강의만을 통해서 CycleJS와 그리고 콜백이라든가 톨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코딩을 진행할 텐데 그래서 아주 간단한 기능 굉장히 간단한 기능 간단하지만 확실한 기능 그게 요겁니다.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사실 제가 필리핀도 다녀왔어요. 지난주에 지난 1주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과 필리핀 페소화 간에 어떤 이 무인은행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를 통해서 수수료 없이 국제 환율, 국제 공식 환율에 따른 송금입니다. 국제 공식 환율에 의한 송금이 가능하다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 국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국가가 가능. 요게 그럼 언제까지 이걸 끝낼 것이냐 하는데 일단 목표는 5월 말까지 끝내는 걸 잡았습니다. 5월 말까지 코딩하고 그런 다음에 6월 달부터 테스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끔 구성할 겁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그걸 좀 알아봐야겠어요. 법적인 문제를 좀 알아보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무슨 환치기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요소 확인 법자 한국과 필리핀 두 국가의 어떤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리고 코딩 결과물을 합쳐서 요걸 사업화를 시작을 하는 걸로 해서 가능하다면 6월 달부터 테스트해서 그런 다음에 좀 뭔가 추가하게 되겠죠. 요 기능들 추가하고 추가하고 해서 올해 말까지 목표입니다. 목표니까 늦어질 수도 있어요. 아마 더 늦어질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 저희가 계획 세웠던 거는 대개 다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 말부터 어떤 글로벌 뱅킹 업무 그렇죠?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런칭을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까 봅니다. 상당히 재밌는 코딩이 될 겁니다.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또 CycleJS나 콜백이나 톨백 같은 것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RxJS라든가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타입스크립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해야 돼요. 잘해야지 요 수업을 따라 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쭉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갑니다.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개발 과정들을 다 녹화를 뜰 겁니다. 녹화를 떠서 그 녹화 뜬 내용이 바로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 오픈에시 캠퍼스죠. 오픈에시 캠퍼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 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컨텐츠로
관련. 그러니까 코딩 과정을 녹화, 코딩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 제작하고 그런 다음에 오픈에이치 캠퍼스 교육 콘텐츠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요거 많은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이제 자율주행 더하기 자율교통이에요. 교통. 자율주행과 자율교통은 상당히 다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이거 역시도 교육 콘텐츠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은행, 글로벌 은행의 코딩 과정, 글로벌 은행의 코딩 과정하고 그리고 자율주행과 자율교통의 코딩 과정, 그죠? 상당히 또 로보틱스랑도 관련이 있어요. 로보틱스 코딩 과정, 코딩 과정을 녹화. 요 두 가지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 오픈에이치 캠퍼스를 전국 17개 교육청에 납품하기에 충분한 시스템과 그리고 컨텐츠가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대로 진행해 나간다면은 큰 게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2학기부터는 제주도 교육청부터라도 컨텐츠를 제공을, 그러니까 오픈에이치 캠퍼스를 런칭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러면 은행이 실제 동작을 제대로 잘하더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예상했던 것만큼 어떤 갭이라 부르겠습니다. 갭이 잘 동작한다면은 한다면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비영리 어떤 글로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픈 소스 어떤 금융 인프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또는 어떤 영리가 섞인 영리적 부분이 있는 어떤 말 그대로 뱅크라고 해야 되나? 영리 뱅크죠. 뱅크 이걸 이제 뭐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얘기할지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베스트먼트 뱅크 형식으로 할지 그 부분들은 우리 팀 주피트의 운영위원회 모임에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결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 하고 일단 그래서 5월경이에요. 5월 중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한 열흘쯤 전에 서울에서 미팅을 하면서는데 5월 15일경 5월 15일경 15일이죠? 경에서 서울에서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팀 주피트 운영위원회 모임. 5월 15일로 잡은 이유가 5월 15일 정도면은 요 은행의 어떤 리콰이어먼트 부분하고 요게 다 끝날 것 같아요. 리콰이어먼트 어널리시스가 대충 정리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빨리 끝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제가 이 분야에 익숙하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아주 복잡한 기능을 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지만 확실한 기능들만 간단하지만 확실한 기능들만 구현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죠.